안녕하세요. 희귀 애완동물이 아닌 흔한 반려동물을 꿈꾸는 파충샵 서랩탈입니다. 2021년도 새해가 돼서 약간 매장 분위기도 좀 바꿀 겸 큰 비용을 안 들이고 뭔가 조금 자그마한 변화를 한번 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 카운터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액자들로 이렇게 진열을 좀 했어요. 이런 식으로 붙여서 지금 보시면 기존에 있던 이미지들을 좀몇개 바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쁜 거 거북이랑 카멜레온 뭐 이런 식으로 뭐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좀 다른 걸로 했는데 요거를 좀더 늘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사놓은 액자도 있고 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독일에 출장 갔을 때 양서류도 달려고 샀는데 거기 있던 이미지가 딱 사이즈가 괜찮겠더라고요. 이렇게 잘라서 넣으면은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전시회 할때 썼던 액자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놀리느니 토요일 저녁 주말에 마땅히 할거 없는 호레비 설렙탈 주인장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몇개좀 붙여보고 느낌이 어떤지 그것도 한번 이어서 영상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액자는 일단 붙였습니다. 이쪽 카운터 포스 쪽은 실사 이미지 위주로 이런 식으로 붙였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은 양서류로 이렇게 이미지를 붙였고 좌측으로는 추가적으로 파충류에 대한 이미지들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카운터에도 랩타일 매거진을 카운터 쪽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앞쪽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랩타일 매거진 첫 번째 호에 저희 창간호에 광고를 실면서 축전 같이 했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달아 붙여놨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매장 입구에 이제 검은색 프레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한번 이제 액자를 이렇게 한번 좀 붙여봤습니다. 여기를 제가 인조 조화 등을 이용해서 좀 그린그린한 느낌, 푸릇푸릇한 느낌으로 해볼까도 고민 중인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할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카운터 반대쪽에 보면 카페테리아 공간이 있는데 이쪽에는 자꾸 붙이다 보니까 계속 붙이게 되더라고요. 서울 랩타일 시계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서울 랩타일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조금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그러면서 랩타일 매거진에 제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미지들을 광고 지면들을 매번 새로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붙여볼까 고민 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 위쪽에도 공간이 있다 보니까 차곡차곡 한번 붙여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이쪽 좌측에는 제가 이제 해외 출장이라든가 인터넷 등으로 사는 이제 원서랑 기타 이제 파충류 양서류 관련된 서적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스터디 느낌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주고 싶어서 파충류 양서류 포스터들을 이렇게 좀 붙여봤어요. 이쪽에도 좀몇 개를 더 붙여서 약간 스터디하는 그런 느낌을 한번 연출해볼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21년이 됐으니까 새로운 분위기를 좀 내보려고 이렇게 소소하게 인테리어라고까지 하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좀 매장의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 랩타일에 오셨을 때, 오랜만에 오셨을 때 항상 조금씩 바뀌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놀러 오셨을 때 보시면서 이제 피식이라도 한번 웃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게끔 공간의 구석구석, 예,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들로 한번 매장을 업그레이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이 크면 더뭐 해보겠는데 작다 보니까 이렇게 소소하게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네요. 항상 변화되는 서울랩타일로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파충류샵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랩타일 주인장의 인테리어 놀이, 액자 붙이기 놀이, 소소한 그냥 한가해서 하는 그 일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